한인 요식업계와 DWP가 함께 물 절약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식당에서의 물 제공 규정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식당에서의 물 제공 규제 규정이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 제공 규제란 식당을 찾은 손님이 마실 물을 요구했을 때만 식당 측에서 물을 서비스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물을 무조건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한인 식당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은 극소수일 정도입니다. 한인 식당에서 물 제공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자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와 수도전력국 DWP가 절수 관련 포스터를 식당에 무료로 제공해 물 제공 규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우선 음식업연합회는 물을 원하는 손님에게만 제공합니다라고 쓰여진 대형 포스터 500장을 제작을 마쳤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물 갖다 드리고 필요 없으시면 갖다 놓으면 버리게 되니까 낭비 예방 차원에서 포스터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고 또 DWP에서 만드는 포스터 호소문이죠. 물 좀 같이 동참해서 전략해달라는 얘기. 그런 포스터 아마 다음 주도 배부되겠습니다. 그리고 DWP는 식당 테이블에 세우는 형식의 미니 포스터는 절수를 홍보하는 글이 한글로 적혀 있고 다음 주까지 제작을 완성해 한인 음식업 연합회에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Restaurant owners in DWP would like to have them. We're going to be giving them away free to all the restaurants that request one. There'll be enough for you to supply on all your tables, and so we'll be asking for orders on that. Again, we've also done a lot of campaigning. 한인 요식업계 측은 식당들이 물 제공 규제는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손님들의 경우 식수가 필요하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식당 측에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식업계와 DWP가 식당에서 물 제공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가운데 식당을 찾은 손님도 물 제공 규제에 대한 숙지가 절실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